아유. 자, 그러면요, 그 청춘열차랑 갑니다. 청춘열차랑. 자, 신나는 노래 갑니다! 내가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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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거야
부럽네. 어머,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나나, 아까는요, 한 1000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500명 정도 계시니까 기분이 좋아 죽겠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좋을까. 그쵸?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미치겠어요. 어머나, 이런 거 진짜 부담스러운데. 어머나, 어머나, 무릎을 한번 내가 똑 부러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백자선님, 고맙습니다. 우리, 뭐야, 감독님도 이것 좀 많이 좀 잡아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대선님. 어머, 아까 보고 배우셨네. 듣고 싶은 노래는 이렇게 바로 신청하는구나. 바로 알으셨네. 어머, 잠깐만요. 가장 좋아하는 제가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크리에이트님.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유나윤이. 어, 고맙습니다. 예? 네? 비가 온다, 아니에요? 비가 온다? 아니, 저 뭐지? 비가 온다예요. 어, 저 봤죠? 저 이런 여자입니다. 신청 못 받는 여자예요. 어머, 제가요, 그거 있죠? 어제 오늘 좀 기가 좀 많이 죽었거든요, 제가. 어, 기가 많이 죽었는데, 우리 백대선님한테 이렇게 공연비를 받으니까 제가 기가 홀딱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어떤 분바가 이렇게 백대선님한테 이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야, 근데 사람이 때를 잘 타야 돼.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기를 추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풍년을 잃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저 시골에 안 살아서 몰라요. 그 막, 아니, 추수 맞아요? 그리고 쌀 갖고 이렇게 갖다 뭐라 그러죠, 그걸? 아, 수매? 아, 수매 그걸 하셨나 보네. 야, 요즘에 주머니가 빵빵하시네, 그냥. 그래서 아까 뭐 신청하셨죠? 아, 곰배령? 아, 곰배령 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가을이 품바님이 너무 못 들어지게 곰배령을 부르셔갖고, 아, 그냥 못 불러도 괜찮죠? 예? 그냥 열심히 한 달이 원래 소문났어요. 잘은 못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잘하는 게 없대. 근데 뭔지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우리 백대선님의 신청곡 곰배령하고 예, 비가 온다까지 비가 온다 좀 템포를 좀 빠르게 해갖고 두 곡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배령 갑니다. 곰배령 예쁘게 인사를 하고 곰배령 갑니다.
백대선이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네. 네,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요거는 한 번도 장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내 가는 대로. 자, 우리 비가 온다 신청해 두었으니까요. 자, 조금만 디스코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장고를 한 번도 안 치러갖고 어머나 갑자기 설레요. 우리 오빠가 저렇게 막 백태서방 뭐 주머니 손을 막 집어넣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요 어머 오늘 저기 김유정님 생일인데 오늘 제 생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머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혹시 갈 차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보고 혹시 예? 저보고 혹시 강양에 거기 어디죠? 광양에 거기 데려다 달라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어머 고맙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미녀치스코. 어머 아까 가을이 품바님 하는 거 보고 배웠나봐요. 어머 정말 잘 가르치고 가셨네요. 우리 가을이 품바님. 팬분들이 너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노래 신청을 다 보고 배우셨죠? 백대선님 보고 배우셨죠? 너무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뭔데 못하겠어요. 오늘 백대선님 처음입니다. 예. 미녀 디스코 해달라 그래서. 보리그락 디스코로. 예. 넣어주세요. 보리그락 디스코. 여기 계신 또 문 오빠도 좋아하시는 거죠? 예. 미녀 디스코. 10만 나게. 한바탕. 자, 이번에는. 저기 2종 세트로. 장구에다가. 우리 끝까지 한번 이동 세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